부동산 꿀팁의 김선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에 있는 초전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차만 땅입니다.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땅인데요. 나중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걸린 상가 부지로 적합한 2차선 접해 있는 접근성 최고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를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고요.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장 비슷하죠? 제 설명하는 게.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물건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위성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진입 도로 전체를 갖다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제 그 카카오 지도를 설명했는 걸 안 보고 건너뛰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은 카카오 지도를 반드시 보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실에서 북쪽 방향으로 쭉 올라갑니다. 초전 방향으로. 초전면 소재지에서 바로 좌회전에 가시고 들어오면은 오늘의 우리 매물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성주 읍내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매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초전 면소재지입니다. 초전 면소재지는 성주 읍 다음으로 성주 관내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초전 면소재지에서 웬만한 장이라든지 병원 또 관공서 볼일 다 볼 수 있습니다. 초전 그 하나로 마트가 성주 관내에서는 대형 마트에 다섯 손가락 안으로 드는 그렇군 큰 마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마트가 거기에는 뭐 정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이마트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장은 초전면 소재지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두 갈래길이 있거든요.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로 좌회전해서 농로길 타고 바로 좌회전을 직진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 매물까지 올 수 있는 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차들은 초전면 소재지 다리 지나자마자 좌회전 해가 쇼 오면은 오늘 우리 매물까지 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주 읍내에서 용성리로 딱 올라오면은 이렇게 2차선 타고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땅이다. 그리고 1층에 1층에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를 짓고 2층에는 주택을 지면은 걸린 상가 주택 부지로서도 안성맞춤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지금 전면이 굉장히 이제 우리 땅 전면이 접해 있는 게 몇 미터 접해 있나 볼게요. 전면이 많고 전면이 약 61m 정도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지금 넓은 쪽은 지금 한 16m 폭 정도 되고요. 넓은 쪽이 뒤쪽이 넓기. 자, 오늘 뭐 더듬거리노. 자, 여기가 한 8m 정도. 그 다음에 폭이 제일 좀 좁은 데가 약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물을 찌면은 제일 그 두꺼운 쪽에 이쪽으로 건물을 안치는 게 최고 좋지 않겠나. 즉 말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실 때는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기는 뭐 야적경로 뭐 쓰든지 그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2차선 도로는 여기 2차선 도로 있죠. 여기 2차선 도로는 성주군 도로입니다. 성주군 도로이기 때문에 접도구역 상관없습니다.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좌향 짠. 제가 이 현장 방송에서 이 동남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실 와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네요. 자, 동남향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정동향인데요. 자, 우리 땅 좌향은 지금 보면 이렇게 틀었습니다. 조금 틀었습니다. 3시, 2시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동북향의 토지인데요. 건물은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건물을 짓잖아요. 여기다 건물을 짓으면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땅은 동북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땅은 동북향의 토지이다. 그러나 동남향으로
주택 건축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왔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573번지입니다. 573번지. 그러고, 자, 그리고 우리 땅 지목 한번 볼게요.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002제곱미터입니다. 1002제곱미터는 농지원부도 만들어도 됩니다. 농지원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입니다. 건폐율 20의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래서 102제곱미터니까 약 303평이거든요. 그러면은 300평을 갖다가 바닥 면적 60평으로 해가지고 60평으로 해서 300평 정도 1층, 2층, 3층, 4층까지 아마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일조권 때문에 누가 또 태클을 걸면은 그렇게 높게는 높당하게는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층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건물을 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축 사육 전부 제한 구역입니다. 동네 입세에 뭐 축사하러 놔두겠습니까, 그죠? 요즘 토지 이용객 확인 원하는 무조건 하고 이렇게 가축 사육 전부 제한 구역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뭐 축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요, 좀 동네에서 또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가가호 이제 10가구 이상에서 뭐 500m 직선 500m 직선 1km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땅들은 간혹 가다가 건축 허가가 아니고 축사 허가라든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 동의서를 맡아오라 그럽니다. 관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축사는 조금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허가 내기도 힘들고 또 촌에는 동의서를 안 찍어 주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 땅 매물은 용도가 걸린 상가, 예를 들어서 1층 식당, 카페, 2층 주택, 3층 주택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은 농약 판매점, 또 아니면은 농자재 판매점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하마 좀 멋진 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차선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최고다 이렇게 멋진 땅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무튼간에 심사숙고해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또 이 땅이 마음에 들면은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장 방송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현장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동네입니다. 면소재지 인근의 땅이고요. 총 부지 면적은 303평입니다. 여기 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의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을 지면은 약 60, 바닥 면적 한 60평 정도 건물을 칠 수 있고요. 60평의 용적률 100% 나오니까 약 3층, 4층까지도 가능하지 싶은데 일단 3층 정도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때 한 60평짜리 3층까지 올리면 180평 정도, 최고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 위로 공중으로. 그러니까 먼저 바닥 면적 60평에서 쭉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 60평입니다. 바닥 면적 60평 하면 굉장히 큽니다. 자, 경계는 요 집까지 이렇게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예전에는 나랑농사를 지었던 땅인데요. 지금은 지금 방치를 해놨습니다. 땅 주인이 지금 그 농사질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그냥 방치를 해놨는데요.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조금 낮아요. 낮아서 나중에 성토 작업을 좀 해서 덩그라이가 저 뒤쪽에 있는 땅 높이 레벨만큼 맞추면은 전망이 조망권이 확 트인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매매 금액은 자막 처리하고요. 지목은 여기가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하수도 또 그리고 정화조까지 안 묻어도 됩니다. 오폐수 처리까지 가능한 그런 곳의 땅이다 보면 됩니다. 폐수 정화시설까지 가능하지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2차선 도로 한 55m 정도 접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 55m 접해 있다. 전면이 넓고 뒤쪽으로 좀 좁고 그렇습니다. 폭은 나중에 카카오 지도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저수조,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 이건 뭐야? 오수죠, 오수. 그러니까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설치가 가능하지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이 뒤쪽을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우리 땅은 이 뒤쪽 땅 높이만큼 도우면은 나름은 조망권이 나옵니다. 요 땅은 아닙니다. 요 밑에 땅입니다. 그 위에 땅 높이만 도와보마. 그 나름대로 이제 조망은 나와요. 저 앞에 이제 초전면 소재지가 보이고, 그죠? 그리고 초전면 소재지 돌릴 수 있고요. 저 녹넉히 타고 바로 직선으로 바로 팅가가 돌아도 됩니다. 요새 초전면 소재지의 땅값이 상당합니다. 여기는 공단지대이기 때문에 또 부촌이에요.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그 성주 읍내보다 초전면 소재지가 다방이 더 많아요. 다방이 더 많다 하는 거는 돈들이 여기서 돈다 이 말입니다. 초전면 소재지가 성주 읍다음으로 커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면 소재지라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보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동남향이 되겠네요. 동남향의 토지다. 자, 한 번 더 읊어드릴게요.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6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폐율 20의 용적률 100% 나옵니다. 1층에 상가, 그냥 식당이라든지 커피 전문점 때려 보고, 2층, 3층에 뭐 주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이 땅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흙을 도울 때 요 뒤에 땅 높이를 맞춰가지고, 흙 도는 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맞춰가지고 요렇게 공사하면은 나름은 조망이 나옵니다. 이 땅도. 조금만 바로 한 차량으로 1분만 가면 바로 면소재지예요. 그리고 이곳은 성주 읍내까지는 5분, 성서계대까지는 한 3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의 땅이다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근린 상가 주택부지, 또 전원주택부지, 또 상가 건물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농량빵이나 농자재, 그런 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용지도 허가가 납니다. 여기에 건물은 60평 짓더라도 나머지기 이제 나머지기 200여 평 이상을 야적장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용도는 알아서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